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무려 2.17%가 하락했고요. S&P 500은 1.38%가 하락했는데요. 주식시장은 펀더멘탈을 단기적으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 펀더멘탈에 부합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펀더멘탈만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제 뷰를 결코 바꾸지 않고 꾸준히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잡고 분석을 드릴 것입니다. 자꾸 저보고 기우질한다고 하시는데 주식시장의 흐름만을 바라보고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서두를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빅테크는 빅테크대로 저평가를 잡아왔기 때문에 주식은 저렴할 때 사면 되지 비싸게 살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해서 비싼 주식을 사라고 분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신용등급의 강등이라는 이유로 떨어졌다고도 할수 있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사실 정말로 신용등급 강등이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면 달러가 이렇게 강달러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달러는 강세를 보여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용등급의 강등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지 지금까지 주식시장과 펀더멘탈의 괴리감을 반영해 나가기 시작한 일종의 커렉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무시하시는데, 밸류에이션은 앞으로도 주가가 오를지 말지를 가리키는 지표라기보다는 지금의 거래가가 비싼지 아니면 저렴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비싼지 저렴한지를 가늠하고 비싼 상태에서 앞으로 리스크가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조심하자는 것이지, 내일 주가가 오르니까 사세요 또는 혹은 떨어지니까 파세요 하는 식의 분석은 하지 않으며,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이렇게 고평가 위치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굉장히 고평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차트는 S&P 500의 기대 수익률에서 이렇게 10년 국채금리를 차감한 수치로 스프레드는 지금 1.3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1.34%라는 스프레드는 2008년대 리만 사태보다 더 낮은 상태로 그만큼 더 고평가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몇달 전에도 이렇게 고평가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을 넘어서 얼마나 고평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평가이니 당연히 몇달 전부터 꾸준히 저는 고평가이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수준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속고쳐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10년 국채금리도 1% 정도가 안 되었고 주가는 굉장히 폭락한 나머지 S&P 500과 10년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는 이렇게 7.5%에 달했습니다. 리만 사태와 함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시기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채권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석을 이용하기에 앞서서 몇달 전부터 멤버십 분들 상으로 옵션 연계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었던 캐터필라는 어제 약 8.8% 오르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옵션 연계 전략은 제가 특별히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분들을 상으로 제공드리는 개별 분석 서비스인데,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현상을 보였을 때 제가 캐치를 하고요.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차트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등을 미리 분석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옵션 세력들이 큰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립니다. 그냥 차트 하나만을 근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 세력의 움직임까지 접목시켜서 최대한 높은 확률로 하나의 종목이라도 제대로 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캐터필러를 상으로 옵션 세력들은 콜옵션을 자그마치 15,579개어치를 매집을 하였고요. 8월 18일 이내에 캐터필러가 264달러를 갱신해준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외에도 이미 캐터필러라는 종목은 여기 PE 멀티플 14.1배라는 저평가 기업이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었었던 상태입니다. 8월 2일인 오늘날 8월 18일 이내에 벌써 이렇게 캐터필러는 264달러를 뚫어주었기 때문에 15,579개어치의 콜옵션을 매집한 옵션 세력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한 옵션 세력들을 뒤따라가서 매집을 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도 37%의 수익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37%면요,
물론 누군가에겐 적은 수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높은 확률을 바탕으로 펀더멘탈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사고 지켜보는 식의 투자에 비해서 수량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캐터필러는 쇼피파이 다음으로 똑같은 옵션 연계 전략 방식으로 성공한 케이스이고요. 옵션 연계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타겟이 생긴다면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30년 국채금리인데요. 보시면은 어마무시하게 오르면서 벌써 4.29%를 갱신을 주었고 과거 올타임 하이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과거 제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끈질 거라는 분석 결과를 꾸준히 공유를 드리면서 국채금리는 앞으로도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이어나가 왔습니다. 여기 SVB 뱅크런이란 변수 때문에 30년 국채금리가 이제서야 이렇게 높은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만 제 분석의 결론과 일치하는 부분이며 지금 채권시장은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국채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장단기 국채금리의 차이는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부분은 마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듯한 흐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경기 침체 신호로 인식이 되려면은 여기 10년, 20년, 30년 등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국채금리인 2년 국채금리와 같은 이런 지표들이 10년 국채금리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단기 국채금리의 차이가 플러스가 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10년에서 이렇게 30년 등의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 대비해서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장단기 국채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성장률을 의미하는 흐름인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30년 국채금리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결코 주식시장에 있어서 호재거리는 아닙니다. 30년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서야 S&P 500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30년 국채금리만이 S&P 500 및 나스닥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달러 또한 함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인 마켓 CDX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황색은 캐나디언 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는 움직임을 함께하는 것이고 캐나다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 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CDX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달러가 오름에 따라서 CDX 크레딧 스프레드도 함께 오르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DX 크레딧 스프레드와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흐름이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CDX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것은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주가와 반비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오르면은 주가는 반대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강하면은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렌지 지표인 달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은 이러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증가하고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은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고 그러한 이유에서 S&P 500은 반비례 개념에서 하방 압력을 받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S&P 500은 여기 4505에 위치한 상태로 지금 S&P 500은 여기 4500이라는 풋월 덕분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린 자료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아마존과 애플의 발표가 남아있는데요. 그 두 개의 기업 결과에 따라서 S&P 500과 나스닥의 차트가 이렇게 하락을 뚫고 내려와 주느냐 마냐가 달려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에 있어서 옵션 셀프들의 포지셔닝은 텔레그램 멤버십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여기 오늘 아침에 분석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대비는 하셨으리라 봅니다. 국채금리는 아슬아슬한 상태이고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펀더멘탈을 무시해왔던 증시가 반영을 하느냐 마냐가 결정이 될 것인 만큼 매우 조심해야 되는 증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가는 지금 이렇게 2%나 오르면서 훌륭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유주 또한 이미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분석을 1차례 다 드린 상태인 만큼 원유 섹터는 그냥 즐기면 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러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